이것은 세상의 한켠. 누군가는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성수이지만 그곳을 보장받는 이들은 세계 인구의 겨우 절반. 이 과제가 단지 우리의 좋고 싶을 떠나서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도전. 삼성의 RT, 리인벤티드 토일렛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전자회사가 변기를 개발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도움 요청이 왔었고요. 삼성전자에게 한번 더 사업화할 수 없느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화장실 개발 사업에 우리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빌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기술을 활용해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RT 개발을 위한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전화와 화상회의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용한 협업을 이어갔죠. 빌 게이츠 재단 분들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맑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쓰는데 거의 변이 사람 앉는 자리까지 찾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볼일을 보는 걸 봤을 때 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RT 프로젝트에 대해서 된다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기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체역학이나 정역학,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그 다음에 동역학, 거기에다가 지금은 열역학까지 들어가 있어요. RT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의 모듈이 필요했습니다. 소량의 물사용으로 물과 고체를 분리시키는 변기 모듈과 분리된 대소변을 빠르게 정화시키는 바이오 정화 처리 모듈,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찌꺼기를 건조하고 연소시켜 제로 제거하는 고체 처리 모듈입니다.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넘치기도 하고. 실견으로 진행한 사용자 시험 단계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탈수기가 앞부분에 막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호박씨가 딱 거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랬죠. 어떻게 하지? 중간중간에 그 답이 안 보여서 상당히 방황도 많이 했고. 이거 진짜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이거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되낸 적이 있고요. 그렇게 12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실패와 도전의 경험들은 조금씩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마침내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소형 가정용 RT 프로토타입이 탄생했습니다. 너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묵묵히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각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완성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 기술을 활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거기에 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시설이 없거나 물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슈퍼 백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개념 화장실 RT.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RT는 우리가 세상에 쏘아 올리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바람입니다.